손목이 달라. 손목이 달라. 이쪽이야? 이쪽, 이쪽.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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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멘. 라멘. 선생님, 라멘 됐을까? 혼또 라멘 됐을까? 아, 혹시 라멘 형이 건너서 저쪽 아닌가요? 고고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그거 라멘 됐어? 라멘집? 난 이제 일본에 석진 오빠랑 재성 오빠랑 안 와서. 야. 넌 정말 진짜 담백하게 얘기하라니까. 1호가 너무 느끼하게 해. 아직 모르잖아. 아하, 어떻게 얘기하지? 와, 미치겠네. 표정이. 아, 괜찮대. 괜찮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행이네. 좋대.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어떻게 얘기하지? 라면이라고? 된다. 표정 괜찮은데? 아니, 괜찮은데. 우리 예상이. 와, 나 진짜. 뭔데? 와, 진짜. 예상은 한 땀 났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와, 어디야? 아, 보세요. 여기 보이죠? 어딘데? 좀 달라. 여기 보면 다르죠? 아, 다르네. 네. 여기가 오키나와에서 진짜 유명한 라면집이래요. 진짜 유명하대요. 두서 없이 그냥 바로 라면 이러던데. 제가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혼돈이 됐어. 라면? 예. 네. 야, 라면이 저쪽 아니야? 제가 지금 이마빡이 땀이 라면만큼, 육수만큼 나왔어. 라면이 어디? 네? 어디요? 아, 이쪽으로 뒤로 10분만 걸어가면 라면집이 뭐 어마어마한 데가 있다고 그러고. 네. 아니, 여기 시시라 예. 돈까스 안 드세요? 예? 네? 아, 저분은. 그 보니까 우리 그 여행이 오늘 랜덤 투어가 아니라 소바 라멘 투어네. 소바랑 라멘, 소바 라멘, 소바랑 라멘, 소바랑 라멘, 소바 라멘. 다음에 소바 차례입니다. 여러분 지금 통화하시는 분이 약도 모시고 얘기하시는 건데 예. 왔던 길 돌아서 아까 왔던 소바집이 조금만 더 지나면 있다고. 소바집 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를 못, 우리는 이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소바집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소바가 PPL에 우리 지금 저기가 소장님하고 아는 관계예요? 제가 봤을 때 저 거리가 PPL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리가. 우리한테 뭐야 저 소바는? 어? 저 거리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기 뭐 소바집을 좀만 지나가면 갑시다. 이 상태면